꽃샘추위, 꽃이 피는 걸 시샘하는 추위라는 뜻이죠. 예쁜 우리말인데요. 보통 2월 말부터 벚꽃이 피는 4월까지 찾아옵니다. 이름은 예쁘지만 이 추위만큼은 겨울보다 더 매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칫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니까요. 수분 섭취, 특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집안의 적정 온도와 습도 관리, 또 딸기와 같은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좋겠죠.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이 밥을 먹고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얘기도 할 만큼 요즘 디저트 사랑 대단한데요. 이 맛과 멋으로 사로잡는 매력 만점 한식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작품과 같은 멋진 요리 도와주실 탕암의 대명사 한식 디저트 연구가 홍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날에는 보통 네. 육아나 약과 다시 그리고 뭐 편육, 전복, 초 이런 것 등을 만들어 드셨는데요. 네. 대명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설날이 길었죠. 네. 그래 때문에 보존성이 긴 음식들로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만들 음식도 네. 보존성이 긴 네. 새우포와 네. 네, 금귤정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합니다. 새우 손질이 오늘 요리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새우 손질이 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여수에서 네.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안 깐 새우가 없어요. 깐 새우, 안 깐 새우, 다 내 새우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자신 있다. 많이 보셨다는 거죠. 아, 뭐 새우 까는 거야 뭐 그냥 머리 네. 따고 다리 뜨면 되는 거죠. 네. 거죠. 그럼 제가 그럼 새우포 어떻게 해본지 하나 좀 시작해 볼까요? 최대한 새우살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위아래로 위 아래로 위 아래. 네,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떡하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걷은 다음에 아래로 다시 한번 당겨 주시면 되세요. 당기면은 내장이 함께 따라 나오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자, 잘 땄습니다. 안 깐 새우가 없어요. 깐 새우, 안 깐 새우, 다 내 새우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다리 쪽에서 등 쪽으로 돌려서 꼬리 부분을 살린 다음에 벗겨내시면 되세요. 근데 새우 손질하실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네. 이 꼬리 쪽에 보면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서 네. 여기에 찔리게 되면은 뭐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꼬리는 조심해서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아, 사망. 건강하신 분은 괜찮아요. 아,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위험한 요리를 좀 얘기해. 됐습니다. 위험한 요리 오늘 네. 제가 오늘 제 마지막 촬영이에요. 조심할게요. 예. 등이 굽었던 부분 있죠. 거기를 엄지 검지를 해서 네. 꽉 눌러주세요. 네. 칼집을 넣은 다음에 슬겅슬겅 자르고요. 뭔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이때 멈추시면은 이렇게. 반으로 슬겅슬겅 내려가고 계시죠? 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멈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와! 새우 손질 열심히 하신 게 맞네요. 그 내장도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일석이조죠. 네. 등을 굽어서 네. 이쑤시개로 빼낼 필요가 없어요. 듬성듬성 썰어주고요. 끓었어요. 아, 자, 이제는 불을 끄고 네. 한 게임 식혀주시고 새우에다 네. 부어주시면 새우가 익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옛 그 문헌에 보면은 네. 어떻게 했냐면 네. 껍질째 통째로 네. 소금에다가 덮었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색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문안에 또 이렇게 새우포가. 네, 붉은색으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다가 덮은 다음에 우물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그 짠 소금기를 뺀 다음에 말려서 새우포를 드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추를 넣기 때문에 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바르거나 이런 게 아니네. 이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제 숙성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새우장에다가 담궈두신 다음에 말리시면 되세요. 포를 잘 말렸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좋지만 참기름을 발라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드시면 좋고 오늘은 직화구이로 해드리겠습니다. 캠핑 좋죠. 구우는 동안에 저희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 그거 드셔보시겠어요? 맛만 보려고요. 맛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네. 네. 참기름을 바를게요, 저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으세요? 자, 이렇게 앞뒤로 해서 살짝씩 한 번씩 구워주시면 돼요. 야, 이거 아버님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야, 좋아요. 오, 약간 진짜 그 뭐 갈비살이나 이런 네. 그런 구운 느낌이에요. 향이 너무 좋아. 이거 고기인데? 고기예요? 그럼 고기 맛이 나요. 고기죠. 바다의 고기. 아니 근데 육고기 맛이 나요. 육고기 맛이 나요? 육고기 맛이 나요. 전통 디저트라는 게 와 이런 느낌이구나. 네. 맛있네.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고 제가 씹으면 씹을수록 육고기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거 전 진짜 추천드립니다. 동귤 전갈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잖아요. 네네. 전갈 하면은 뿌리 채소나 과일을 설탕이나 꿀에 졸인 거예요. 그 마른 즉슨 당이 보충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동귤 전갈에서 금귤을 고르실 때는 크고 굵고 단단한 것이 좋아요. 세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이용해서 이제 문질러 주시면 좋은데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자주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의 전갈은 통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에 씨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서 씨를 뺀 다음에 데쳐내고 설탕에 졸일 겁니다. 가루로 자르시고요. 네. 씁을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되세요. 이건 조금 간단합니다. 썰어서 심어 빼면 돼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은 이 꼭지를 살리기 위해서 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꼭지가 살짝 쓴맛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꼭지를 칼로 다듬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거 빼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기 걸리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또 비타민을 먹어줘야 됩니다. 소금을 넣고요. 소금이 녹으면 네. 이제 금귤을 넣으면 되는데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데쳐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게 1, 2분이에요. 그리고 시간만 지켜주시면 아마 실패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향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 향이. 끓는 물에서 데쳐내고 나서도 이거 계속 익고 있거든요. 뜨거운 온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찬물로 바로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탱글탱글한 느낌이 아직 있네.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데쳐낸 금귤을 볼에다가 붓고요. 설탕하고 올리고당을 넣을 건데요. 네. 중요한 건 네. 약불이에요. 약불로 하게 되면 금귤이 갖고 있었던 네. 수분을 내뿜으면서 설탕이 네. 녹아서 설탕 시럽이 만들어집니다. 아. 처음에는 설탕이 녹을 정도로까지 했을 때만 네. 이렇게 불을 켜주시고요. 네. 불을 끈 다음에 약간의 휴지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을 졸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휴지 시간 그 다음 또 한 시간을 졸이시면은 탄생이 됩니다. 저희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 좀 그러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네. 제가 잘못한 일 있으면 고백하세요. 우리가 설탕 설탕 보시면서. 네.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이게 당이다 보니까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끝을 살짝 눌러주면서 안에 시럽도 같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네. 2, 3일 정도 자연건조를 시켜주면 좋고요. 식품건조기를 사용하실 거면요. 네. 한 3시간 정도만 하시게 되면 딱 드시기 적당할 정도로 돼요. 야, 이렇게 또 살아놓고 보니까 뭔가 큰 대접받는 느낌. 야, 너무 예쁘네요.
네, 예전에는 임금님이 이렇게 금교정가를 드셨다고 해요. 자리 왔느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그렇군요. 야, 이게 근데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 말랑하면서 쫀득하면서 젤리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거 싫어하시는데 어떠세요? 이거 단 느낌이 아니라 네. 약간 진짜 상큼함이 있네요. 상큼함이 먼저 나가오죠. 이거 맛있네. 야,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데? 저 배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배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고. 맛있어서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오셨다면 얘기하셨을 네.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식감이 아 좋네요. 오늘 제가 뭐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선생님의 네. 아주 짧은 제자로서 들어왔는데 좀 어땠나요 제가? 예. 별로이셨던 것 같은데 아, 제가 너무 한게 없었죠? 예, 새우 배 가르고 이렇게 또배 가르고 또귤배 가르고 씹 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잘 오늘 먹었어요. 간단한 조리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죠. 너무 쉬워요. 네, 혹시나 이거를 선물을 받게 되면 네. 이런 마음을 갖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손쉽게 만들었지만 네. 받는 이의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아마 설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드신다면은 결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런 가벼운 디저트가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좋은 것이야! 것이요.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실내 소독이 한창인데요. 매일같이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동희 씨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희 씨. 코로나19 바이러스 철벽 방어를 목표로 오늘도 구석구석 꼼꼼히 소독을 합니다. 김동일 씨는 직원분들도 먼저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이용자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에 와서 소독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한테는 저희 복지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중한 그 사람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 3년째 방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희 씨. 매일 봉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바쁘지 않으세요? 아,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저라도 의료진을 도와야죠.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안 나오게 그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봉사천사 김동희 씨.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역 작업. 오늘은 동희 씨 혼자가 아닌데요. 두 사람은 같은 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전부 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이봉주 선수가 이제 원주 내려오셔서 이름을 따서 봉주로 그 단체 봉사단체 이름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봉주르 원주 봉사단. 방역 봉사를 비롯해 환경 정화 활동,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봉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얼떨결에 또 제가 대형마트 상인 회장을 맡게 됐어요. 전통 시장하고의 이제 그 상생 때문에 매일 틈나면 시장 상인들 찾아뵙고 해보니까 대부분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니들이 한게뭐 있냐? 지역사회 기여도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각종 언론사에서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 그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봉사하게 된 거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누적 봉사 시간 5천 시간을 넘어 지난 12월 자원봉사 으뜸왕이 된 동희 씨.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돈도 안 되는 거 왜 있냐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진정성을 알아주고 이제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포기할까 봐. 그래서 이제 해다가 아니한만 못한다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격려도 해주고 많이 이제 뒷받침도 해주죠. 방역 봉사를 마치고 두 손 무겁게 어디론가 향하는 동희 씨와 준희 씨. 계세요. 어 이발 하셨네 이발. 호주 하나 쓰고 있어 이제. 이발 하셨어요. 추운데. 이거를 방해는 어떻게 해?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는 날인데요. 늘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레기도 버리고 집안 정리도 해드립니다. 뭔 일 있으면 그냥 연락 주세요.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반찬 배달에 집안 정리에 실내 소독까지. 와, 우렁각 씨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떠세요? 보람 좋죠. 어르신들이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오시면 뭐 이렇게 같은 쓰레기 같은 거라도 정리해드리고요. 소독도 해드리고. 이분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코로나 혹시나 걸리면 치명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와서 이 반찬 배달도 하면서 소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눈이 오면 미끄럽고 추운데도 비가 오나 눈이나 계속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따뜻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원주 헌혈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네. 좋은 데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쓰겠습니다. 네.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동희 씨.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에 한 번 이곳을 찾아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분절기도 너무 추워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헌혈은 가능하시고요. 99번째 헌혈이신 거고요. 지정헌혈 아까 한다고 하셔가지고 지정헌혈 번호 보여주셔야 되시거든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희는 혈액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나시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홍보해 주시고 하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직접 또 홍보를 널리 더 멀리 더 넓게 해주시려고 해주신 거 보니까 진짜 되게 감사해요. 진짜. 네. 99번째 헌혈을 준비하는 우리의 봉사 천사. 아 오늘 하루 안 아프다. 오늘은 심한 하혈로 수술을 미루고 있는 한 여성분에게 지정 헌혈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모은 헌혈증은 응급 환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헌혈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는 동희 씨. 저도 덕분에 보람되고 제 건강관리도 되고요. 헌혈을 자주 하게 되면 첫 번째 좋은 게 일단 피검사로 각종 피검사로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음식을 가려서 이제 저절로 식단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시간도 올라가지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헌혈증을 받으면은 또 좋은 데 기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혜택이 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봉사 천사의 하루. 방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다 보니 몸이 얼기였으면 싶을 때도 많은데요. 매일 8시간 가까이 원주시 곳곳을 다니며 방역을 위해 애쓰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 도훈 씨도 재배 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봉사 같이 하니까 어때요?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제대하는 날 제가 이제 아빠가 고생한다고 틈 날 때마다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그 말 들을 때 힘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이 소독통하고 20m 채우면 무게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뻔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적으로 기분적으로 이제 기분이 좋고 이제 힘이 나니까 특히 아들하고 같이 하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동희 씨와 아버지의 봉사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도훈 씨. 지난해 이미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을 달성해 동장 칭호를 부여받았는데요. 당신을 미래 봉사왕으로 인정합니다. 아직 봉사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봉사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좀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개 없는 천사 김동희 씨. 대가 없는 봉사가 고될 법도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봉사의 진심인 날개 없는 천사의 선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힘내라 웃으면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는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마을 하면 전주가 떠오르는데요. 특별한 친구 두 명이 전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뿐 아니라 K푸드의 대명사 김치 담그기까지 한국 전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 함께해봅니다. 바나나.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문화 좋고. 그래서 저는 판소리 공부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재밌는 거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맛있어.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저도 가봐야겠죠. 늦게 전에 혹시 몰라서 가보고 다른 사람처럼 가보고 재밌게 놀고. 근데 누구랑 갈까? 웬일이지? 기억하지. 와, 반가워. 반갑다, 진짜. 전주 여행을 가자고? 갑자기? 진짜 연락을 하네. 갑자기 왜 연락을 했지? 뜬금없이 전주? 전주라고? 나도 가본 지 오래됐는데? 근데 진짜 내가 보여줘야 돼? 놀라면서도 반갑고 약간 부담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책임감도 들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로르가 로르! 오빠 안녕! 반가워!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빠. 오빠가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그때 그냥 던진 말인데 그걸 이렇게 덥석 물 줄 몰랐네. 버스에서 이런 말 아니면 그렇게 확실해요 우리. 아 근데 진짜 너무 반갑다. 반가워요. 전주가 또 여기 한옥마을이 진짜 유명하거든. 네. 전주 오면 일단 여기 한옥마을 와봐야 돼. 한옥마을이 뭔지는 알아? 한옥? 옛날 집? 옛날 집. 맞아. 트레디셔널 코리안 빌리지.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들 있잖아. 네. 노블, 귀족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집 짓고 산 거를 요 거리를 가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로리야, 날씨가 좋아졌어. 그치? 네, 너무 좋아요. 배 안 고파? 너무 배고파요. 로를 위해서 오빠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내가 힌트를 줄게. 일단 빨개. 빨개요? 빨갛고 약간 핫해요. Red and hot.
사실 김치 하면 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전주 김치 특징이 뭐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일단 맛있고. 그럼요. 간이 맞아서 네. 어떻게 담아도 맛있는데 특별한 걸 넣지 않고 남 넣는 거 그냥 넣는데 간이 딱 맞아서. 아. 정말 맛있다 말이 저절로 나오는 개미가 진다 그래요. 아, 그냥 맛있다. 로르는 김치 좋아한다 그랬잖아. 저는 김치 많이 좋아해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그러니까 빨간 김치인데 안 매운 거. 네.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조절하면 되죠.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안 매운 고춧가루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매운 고춧가루? 그러니까 매운 정도가 다 틀려요. 그럼. 아, 진짜요? 로리야, 봐봐.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잘 먹는 거야, 로리야, 너.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C'est délicieux. C'est délicieux.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t. 오랜만에 해봤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어서 너무 오늘 좋았어요. 요즘에 사실 김장김치를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담가서 주기도 하고 막 했는데 대부분 다 사 먹잖아요. 그래서 맛이 다 천편일률적인데 여기서는 자기의 입맛대로 조금 더 맵게 할 수도 있고 뭐 로르처럼 매운 거 조금 못 먹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싱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하니까 내 입맛에 맞는 나만의 김치 만들 수 있구나. 냄새도 안 나오고 그다음 맛이도 맵지만 맛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여기 가서 다시 먹어보고 싶어요. 밤 되니까 확실히 춥다. 네. 근데 추운데 숨 쉬면 공기는 엄청 맑아. 오늘 여행 좋았잖아 그래도 너무 리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로르가 지금 피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빠가 로르 참 편안하게 쉬라고 네. 한옥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숙소를 오빠가 예약을 했어요. 어디서요, 오빠 어디서요? 이 골목 진짜 예쁘잖아. 네. 이 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네. 한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예쁜 곳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네. 플러스 또 로르가 진짜 좋아할 특별한 이벤트를 오빠가 준비했습니다. 뭐요? 잠깐만, 그냥 궁금하지? 네. 조금만, 조금 힌트? 네, 힌트. 힌트 조금만? 네. 일로 와. 일로 와. 여기가.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숙소 한옥스테이. 한옥스테이 그 민박집이고 뭐 이런 집에서 자본 적 있어? 네, 자본 적 있어요. 있구나. 아니 난 또 처음인 줄 알고 얘기했지. 처음이야. 네. 덕분에 나도 이렇게 전주 내려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너무 좋아서 네. 마지막에 로르를 위해서 특별한 오늘 선물을 준비했다. 또 서프라이즈요? 서프라이즈 킴이잖아 내가. 내가 서프라이즈잖아. 그래서 저기에 봐봐. 저쪽에 봐봐. 우와. 좋다. 이 사람은 안 좋아요. 귀신도 난칭이라 아니로네 두엉서는 도무지 화근이니 죽여 알면은 성청봉을 불러
같이 권력을 만나면은 장난치 말고 보면 수작고 죽는 칼로 끝났다. 야, 이 전주의 밤이 얼씨구 좋다. 좋다. 음악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한옥 마을도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 음식도 우리가 먹었지, 여행도 갔지, 건축도 봤지, 주변도 돌아봤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로르 덕분에 야, 전주가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좋으니까 로르야, 네. 소리 한번 해봐. 이 밤에 어울리는 소리는 뭐가 있을까?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괴도 작은 떨어 붙고 나면 떨어서 부 똑똑 털고 떨어서 다 들어보면 떨어 하나가 뜨거고 떨어서 다 들어보면 뜨거서 이 떨어 같은 떨어서 다 들어보면 떨어 하나가 뜨거고 떨어서 다 들어보면 떨어 하나 가득 얼씨구 잘한다. 아 잘한다. 세련됨과 전통미가 공존하는 느낌. 그래서 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또 오고 싶다. 외국인 보는 전주 느낌? 한국 말하면 그냥 다른 외국인한테 그냥 서울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한국에서 저는 전주 진짜 한국 도시라고 생각해요. Quand on parle de la Corée, généralement les gens pensent à Séoul comme ville. Mais pour moi, la ville qui représente vraiment la Corée, la culture coréenne, je pense que c'est Jeonju. Oui. Avant qu'il ne soit trop tard.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전주 오세요. 거기요. 완전 강추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점심점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여기가 찐 맛집이라고 느낀 게 있어요. 이 식당 앞에 보면 이게 술병들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맛집이라는 거예요. 보통 맛있는 음식들은 이 술이 땡기기 마련인데 여긴 완벽한 곳인 것 같아. 들어갑시다. 한번 펴주시고. 하나, 둘, 셋. 사장님! 우리 주문하려고요. 뭐 먹으면 돼요? 뭐가 맛있어요? 우리 집은 주로 갈비찜이 많이 나요. 갈비찜이요? 그러면 이모, 저희 갈비찜 2인분이랑 또 찌개 하나 추천해 주세요. 찌개요? 네. 그럼 청국장이에요. 우리 청국장을 띄어서 만들거든요. 맛있어요. 청국장 좋아하세요? 청국장이요? 약간 좀 더 칼칼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사실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지만 청국장 2인분으로. 청국장에서 우리 셋 다 눈빛. 이야. 여기는 다 우리가 밭에 농사 지은 산채예요. 전부 다 농사에서 쌀이 먹고 지금 농사에서 산 거라 밥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반찬 리필 다 되나요? 다 돼요? 예. 아, 진짜요? 우와. 이렇게 놓고 이제 불 켜시고. 어머. 오, 와. 갈비찜은 또 은은하게 익혀야 돼요. 다 익었기 때문에 그냥 데우는 정도로, 졸이는 정도로. 자, 갈비찜. 야, 잠깐만. 자, 나랑 큰 거, 아랑님은 뼈밖에 없는 거. 자, 마프로는 감자랑. 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네. 돼지고기가 들어갔대. 돼지고기 익혀서 드셔요. 네. 청국장에 돼지고기 들어가야 맛있는데. 우와. 약간 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살? 네. 저는 원래 좀 비계가 섞인 부위가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먹는 부위는 약간 살코기가 많은 부위예요. 굉장히 맛있는 식감. 막 부서지는 느낌도 아니고 완전 뻑뻑한 느낌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아주 맛있을 때. 쌈을 싸서 실장님 먼저 한번 드림.
맛있지? 어때요? 마라고 말을 안 해. 일단은 제일 제가 합격점은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리고 잡내 같은 게 안 나요. 잡내가 안 나서 좋고 소스가 안에까지 잘 배겨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갈비찜 같은 요리를 먹으면 꼭 해먹는 게 밥에다가 소스 비벼 먹기. 거기에 저는 김치까지 올려서. 저만의 팁인데 이 고기를 좀 자르고 잘게 자르고 또 감자를 또 으깨요. 으깨서 이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으깨 이렇게 으깨서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자 국물을 넣고 밥을 한 숟갈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비벼요.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듬뿍 떠요.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 컵을 불어야 돼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 감자 캐서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나요? 꺼내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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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감자 먹고. 우리 할머니가 허리도 아픈데 우리 동일이 먹이라고 밭에서 감자 캐 와가지고 그 먹었던 그게 생각나네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자 이번엔 또 양배추가 나왔어요. 이것도 또 별미예요. 별미 하나 넣고 쌈장이랑 마늘 하나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아랑님 줬다가 이렇게 먹는 거. 양배추가 엄청 잘 삶았어요. 뭐 하나 빠진 거 잘 어울리고 그냥 맛있어.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어 다. 이건 뭐죠? 그냥 젓갈이구나. 이게 무슨 젓갈이지 근데? 그 조기 새끼. 네? 조기 새끼. 아, 깜짝 놀랐잖아. 먹어볼게요. 저 처음부터 해보세요. 한번 아까 고기를 위에다가 해줬기 때문에 싹 섞어서 싹 떠서 건더기 일단 많이. 아까 이 콩도 직접 끼웠다 맞았어요. 네. 사실 국내산 이 콩 찾는 것도 힘들거든요. 기가 막히네. 저런 게 너무 좋아요. 그 청국장만의 텁텁하고 꼬리꼬리한 맛 있잖아요. 그게 여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유진 씨 말대로 텁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개운해요, 진짜. 오늘 제가 갈비찜하고 청국장을 먹어봤는데 와, 저는 반찬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반찬에 소를 거의 안 댔어요. 이 갈비찜하고 이 청국장, 양념, 국물 야, 이걸로도 밥을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주랑 먹으니까 야 이거는 저는 돈만 있다면 맨날 여기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맛있게 잘 먹었다. 갈비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맛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역시나 맛있는데 진짜 오늘 좀 맛있었던 게 청국장. 깔끔하고 담백하고 진짜 김치찌개랑 된장국이랑 섞어 넣은 듯한 맛. 한 입 먹으면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맛이어서 청국장 완전 강추합니다. 저는 일단은 가격. 이렇게 맛있는데 가격까지 착하다. 그러면은 저는 친구들이랑 자주 오죠, 여기. 편하게 자주 올 것 같고 다 음식이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진짜 찐 맛집, 로컬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잘 먹었는데 점심족이니까 네. 우리 또 점심족 하면 떠나요. 떠나요? 네. 자, 점심족 떠나요! 겨울바다는 춥지만 추울수록 제맛나는 해산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인 새조개는 샤브샤브로 즐겨야 제맛이고요. 바닷바람에 말려 숙성시킨 과메기도 지금이 제철. 독보적인 고소함과 풍미로 사랑받는 전복 버터구이까지. 찬바람이 불면 더욱 풍성해지는 바다의 진미 한상을 만나봅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이맘때 미식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별미가 이곳에 있는데요. 바로 천수만의 명물이자 귀족 조개로 불리는 새조개입니다.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른 겨울에 가장 맛이 좋다는 새조개. 입에 넣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여보 맛있다. 아니 진짜 웅소리가 저절로 나와. 저게 아니에요 이거. 저게 아니야. 사실 새조개는 겉모양이 일반 조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까면 삼각형의 긴 흑갈색 발이 나오는데 생김새가 작은 새와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로 불립니다. 식감이면 식감, 맛이면 맛. 어떻게 조개에서 그런 맛이 나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남다른 생김새의 새조개. 대체 어떤 맛이길래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걸까요? 조개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기로 치면 소고기처럼 네네. 굉장히 비싼 편 아닌가요? 네, 굉장히 좀 고가고 조개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쪽에 속하는 약간 고급 요리입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새조개는 맑은 육수에 살짝 익혀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입안에서 식감이 다른 조개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그냥 씹다 보니까 조개 자체에 약간 단맛이 있는데요? 달달한 새조개 맛에 흠뻑 빠져버린 남효식 아나운서. 오, 면치기도 아닌 새조개치기에 들어가나요? 고단백, 약간 저칼로리에서 약간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요. 영양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새조개 맛도 뛰어나지만 국물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다시마, 멸치, 채소 등 갖가지 재료들이 총동원됩니다. 아,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만든 간장만 좀 들어가고 여기 가스오부시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3시간에서 4시간가량 끓이면 이 집만의 비법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청경채며 버섯 그리고 새조개가 어우러지니 국물 맛 또한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새조개가 단맛이 강하다 했는데 국물도 달아요. 마치 설탕을 탄 것처럼. 아, 깔끔하고 맛있네요. 자, 이번엔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미, 과메기입니다. 사실 제가 초딩 입맛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과메기 약간 무섭기도 한데 싱싱한 과메기를 드시면 비린내가 좀 많이 안 나고 누구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꽁치나 청어를 바닷바람에 말려서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과메기. 과연 과메기를 처음 접하는 남효식 아나운서에게는 어떤 맛으로 다가올까요? 와, 이게 처음에는 배추 식감인 줄 알았는데 쫄깃쫄깃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양갱 같기도 하고 고소하네요. 입맛대로 과메기쌈 조합을 찾아 골라먹는 재미도 있는데요. 상추쌈은 물론 마른 김에 배추를 곁들여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저는 과메기에 굉장히 그 냄새에 민감한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네요. 고소하네. 고소하고 채소도 여러 종류 있고 싱싱하고 비린 맛은 없고 그냥 담백하니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잔이 되게 맛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과메기와 찰떡 궁합을 이루는 양념장은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글동글한 덩어리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요? 레몬. 아, 레몬이 들어가야 좀 깊은 맛이 나고 조금 상큼한 맛도 나고. 고추장과 간장 등에 레몬을 넣고 한 달간 숙성시키면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들깨가루와 일본의 가루 양념인 후리다케를 뿌려주면 과메기 초보자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메기가 꽁치 비린내가 좀 심할 거라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 편견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너무 맛있고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이번엔 온 가족 입맛을 사로잡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전복 버터구이입니다. 사실 이 전복이라는 게 회로 먹든 그냥 먹든 뭐 죽에 넣어 먹든 너무 맛있기로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영양가도 높고요. 아, 이 버터구이 맛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소한 버터향이 가득한 전복 버터구이, 그 맛은 어떨까요? 와, 넣자마자 일단 씹기도 전에 버터 향이 막 다 돌아요. 입안에 막 고소한 버터 향이. 한번 씹었을 때는 그 통통한 전복살이 다 느껴지면서 와, 이거 진짜다. 그런 느낌입니다. 양파와 녹인 버터를 전복 위에 얹어 구워낸 전복 버터구이.
맛과 영양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별미죠. 가족들이 왔을 때도 좀 먹기 좋고요. 어린애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술안주로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정말 최근에 좀 기력이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진짜 기력 보충 제대로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메기 세조개 전복 드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겨울철 별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달디단 세조개를 비롯해 바닷바람에 무르익은 과메기, 그리고 탱글탱글한 전복까지. 푸른 바다에서 건져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막바지 겨울의 맛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이 겨울철 가장 살이 오르는 세조개,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더 늦기 전에 이 바다의 겨울 진미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